저는 하브롭스크 은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소남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 하브롭스크에 가게 된 동기는 제가 그 동부 미국 동부에서 살다가 서부로 이사를 와서 그냥 날씨도 좋고 좀 나이 좀 먹어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왔는데 은혜 한 교회에 발을 처음 디디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갖다 은혜 한인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은혜 받고 제가 선교사로 파송 나가서 오늘까지 21년째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제가 은혜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너무 참 지저분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고 살았는가, 나의 모든 취미 생활과 이런 것을 다 집어던지고 비즈니스까지 다 클로즈해 버리고 선교사를 들어간 것이 1994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정말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21년째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고려인들만 상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고려인을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이 기도 중에 다가와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급성장한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고려인만 상대로 했을 때약 성도가 한 5, 60명 정도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왜 부흥이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아 소련 사람이 내 인데 오면은 그걸 우리 모스크바 신학교의 일기생이 내 옆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련 사람은 예수 결신식이고 영접해가지고 글로 다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고 이저 성도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너 사역을 네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음성을 듣고서는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가지고 막 묵상하는 가운데 조용히 내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은 소련 사람을 보내주는데 나는 또 고려인만 상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주는데 내가 자꾸 결신시 가지고 이 모스크바 일기 졸업생인데 자꾸 보내주니까 하나님 내가 책망한 것들 그때부터 그걸 깨닫고 소련 사람을 유치를 하니 시작하니까 교회가 금방 성장이 돼서 한 100명이라는 성도가 참 이렇게 그 다처집에서 차고 넘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 100명이 차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성경 뭐 쓰러져가는 건축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런 건물을 주셔서 한 5년을 우리 성도들하고 직접 손으로 고쳐가지고 오늘날 정말 반듯한 교회를 세워서 성도가 이렇게 약한 370명, 80명 이렇게 성도가 부흥이 됐습니다. 사역적인 면에서는 참 복음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사역 내에서 지도자를 발굴해서 모스크바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서 참 이렇게 또 교회를 자꾸 세우는 것이 또 우리의 선교사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초점을 맞춰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이 키워주시고 저 교회 사역으로서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해도 성도들이 좀 지치니까 러시아는 먹고 살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건 어린이들은 1년에 한번 VBS 요번에 은희교회에 와서 저희들이 가져가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안아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인데 응답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BBS하고 어른 그러니까 엔카운트죠. 엔카운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자스 요세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지금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자체에서 이제 TD 또
이저 그레이스 엔카운트 그 사역자들이 다 조직이 돼가지고 엔카운트 한다면 그 사역자들이 다 자기네들이 헌금도 내고 이래서 자체에서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세스는 이제 후방에서 목사가 와서 이렇게 렉터를 데리고 와서 우리 팀 멤버들과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브로스키의 지금 사역은 한 TD 한 4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수양관 빌리는데 굉장히 참 비쌉니다. 3박 4일에 빌리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하지만은 한 달러로 15,000원에서 16,000달러 정도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역한 것이 16,600불 들어갔습니다. 그건 이제 그게 너무 단위가 세서 좀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에서 이 터도 있고 이래서 아마 트레사스를 하기 위한 이런 건물도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목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집회를 하지 않고 목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고 이제 중부 기도를 하든지 뭐 기도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찬양과 경비팀을 데리고 한국을 나와가지고 교회 몇 군데를 한 일주일간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소련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한다 그러니까 뭘 할까 어떻게 뭐 제대로 할까 걱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간 그 프로페셔널한 그 음악하는 사람들 보내줘가지고 아주 찬양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필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한국의 지구촌 교회하고 온누리교회하고 그 다음에 신촌교회하고 그리고 일산에 있는 그 성광교회 이렇게 들렸을 때에 교회 네 군데에서 참 다 반응이 좋고 막 앙콜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하여튼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한 것이 제가 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일이 되고 지금도 제가 이제 나이가 좀 73살이거든요. 제가 빠져나와도 이제 우리 자체 이제 우리 정말 자체 우리 자체에서 이제 세워진 그 목사들이 교회를 다 운영할 정도로 이렇게 다 세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에서 오늘까지 참 이렇게 참 미세하게 저희들을 도와줬지만은 자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답이 돼서 자체에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될 정도까지 사역이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현지에서의 하나님을 100% 의존을 하고 하나님을 의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정말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가 그 에이즈 병원에 간호사로 있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막 굉장히 그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해서 유방암이 상나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 환자가 그 자기 그 에이즈 병원 디렉터인데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에이즈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그때에 한 20명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한 20명이 뿡둘러서 있었는데 간호원들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내가 예수를 영접할 사람 나올 가능성이 9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이제 예수를 다 영접하고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눈물을 툭툭 발등에 정말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걸어 나오는데 완전히 껍데기하고 뼈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죽는다고 이제 에이즈 환자가 오늘 내일 죽는다고 밀쳐놓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날 거기에서 내가 축사 사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요일 날 우리 교회를 오라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내가 수요일 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끝에 계단에서 올라와서 끝에 앉아 있었는데 한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왜 없어졌느냐 하니까 말씀을 듣는 도중에 이 여자가 하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묻었단 말이에요. 의자에.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니까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왜 내 이제 기도를 좀 받고 가지 왜 갔는가 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주 화요일 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간호원을 이 에이즈 환자가 혼자 바깥에 못 나갑니다. 간호원을 항상 뛰어서 나오는데 간호원하고 내 방에 찾아와가지고 그날 이 환자가 집 그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난 뒤부터 밤새도록 시커먼 하혈을 했단 말이야.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겁이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내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환자가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막 완전히 아주 그 퍼플 컬러가 된다고. 퍼플 컬러가 눈알이 그냥 완전히 핑크색이 되고 막 이 얼굴이 뿔뿔 나와요.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 이름을 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두세 시간 싸웠죠. 싸워가지고 깨어나고 난 뒤에 교회를 새벽 기도를 나오라 해가지고 새벽 기도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계속 그 사람이 토하면은 다라이를 갖다 놔야 돼. 얘는 아주 다라이를 갖다 놓고 토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힐링이 싹 됐는데 그 환자가 뼈만 가죽, 뼈하고 가죽만 남았는데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주 지나가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살이 건강을 되찾으니까 병원에서 나가라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는 거는 하바로스키에서 다 안다고. 다 알고 격리식이 났는데 자기가 났었으니까 막 의사들이 질문이 막 도는 게 어떻게 해서 났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 러시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의사들이 그걸 인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바로스키 저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러 다녔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무슨 사역을 했느냐면은 형무소에 가면은 에이즈 환자가 어린애를 놓으면은 어머니하고 애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애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 그 부모님이 자기 딸이 이제 뭐 완전히 마약 환자에다가 막 에이즈 환자로서 죽었다고 내 던지는 딸이 멀쩡해가 돌아오니까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사진도 다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감사해서 그냥 그 사람들도 다 부모님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무지무지합니다. 뭐 간암 환자 낳고 폐병 환자 낳고 뭐 자궁암 환자가 낳고 뭐 부지기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들어서 참 이렇게 치유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가 완전히 체험의 신앙으로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같으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장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만 의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 이걸 내가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 거의 다 이런 체험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예배 끝나면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자연히 교회가 조금씩 부흥이 되죠. 저는 하바로스키에서도 아주 변두리에 있습니다. 못 사는 사는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바로스키에서 큰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사역이 전개된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하면서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비전을 참 이렇게 잊어먹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필요로 한 거 다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할까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마 하나님 비전을 또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